네가 도와줘. 나도 살고 싶어. 너처럼 인간답게 같은 인간을 보면서 식욕을 느끼는 좀비로 진짜 살기 싫어.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달라고. 이 탐정사무소 우리가 계속 운영합시다. 인간이 되는 방법도 찾고 인간답게도 살고 응징이 필요한 사람, 도움이 필요한 사람,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,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 탐정사무소의 일이잖아요. 김무영이 살아있다. 김무영이랑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. 예, 형님. 얘기해 놓겠습니다. 금방 자리 잡겠습니다. 너도 알다시피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는 눈이 많지 않냐? 직접 나설 수도 없고. 조용히 내 앞에 데려와 줬으면 한다. 간다. 강림시 초월동 한 야산에 100톤에 가까운 의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동물. 김무영이 노풍식한테 살해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노풍식이 의료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잡혀갔어. 그럼 김무영 탐정이 조사하던 게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걸까요? 글쎄, 그럴 수도 있고. 어머, 노풍식? 너 노풍식 알아? 우리 가게 오는 단골 손님이 동물보호협회 직원인데 그 손님 말로는 노풍식이 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뒤에서는 온갖 만행 다한 아주 추잡스러운 놈이라는 거야. 만행이라면 어떤... 글쎄요, 동물학대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경찰한테 노풍식에 대해 고발장을 넣었다고 들었어요. 야생동물이나 길거리 동물도 구조한다고 무슨 파수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설쳐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. 노풍식이 의료 폐기물로 숲에 떨어지고 도망다니는 동안 뭐 한 줄 아세요? 뭘 했는데요? 사냥이요. 노풍식 취미가 사냥이거든요. 동물병원 의사 취미가 사냥이라고요? 불법 포획으로 신고 들어가서 경찰에 잡힌 거예요. 노풍식은 사람이 아니에요. 괴물이지. 구조한 동물들 다 어디로 빼돌렸는지. 반은 안락사시켜서 폐기 처리했는데 나머지 반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. 이거 이사장님이 설치하신 거 맞죠? 이건 뭐야? 내가 처음 보는 건데. 야, 왕이, 너 이거 뭔지 알아? 모른다. 이 커피 머신입니까? 그럼 어젯밤에 여긴 왜 왔습니까? 어저께 우리 아우 기분 좋은 일 있어가지고 술 한잔 했는데 아이고 취해가지고 이 사무실 우리 사무실인 줄 알고 잘못 찾았는데 아이고 야, 너 젊은 놈 왜 그러냐? 길도 못 찾고 참. 이가 노지마 내 병에 내 개로 했어.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? 여기랑 저기랑 길이 어떻게 다는데. 김탐정! 이가 도 좀 먹어봤어? 내 병이나? 이상한 말이야. 내 엄마 거짓말할 사람 같아? 나 이성록이야, 이성록이. 이성록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. 니들 뭐야?
때린 쪽이 우리 편이야, 맞는 쪽이 우리 편이야. 우리 편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. 네. 나 이상록이가 또 나서줘야 하나. 사장님, 무리하지 마시오. 그러다 진짜 박살납니다. 김명탄 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나도 보통은 아니야. 119를 미리 불러야 되나? 보통인데. 강림시 넘버원 나 이성록 다시 정면 승부할 때가 왔다. 아, 그 종이 쪼가리로 얼굴 가린다 가려지나? 몸을 가려야지. 이사장님, 그 마스크는 왜 쓰고? 아니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이유나 좀 합시다. 누가 시킨 겁니까? 담정이라면 알 텐데 의료인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는 거. 그러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? 날 죽여. 그리고 알아내. 뭐라는 거야 저? 미치겠다 이 자식. 이렇게 속살이 많았나? 지상 최고의 만찬이잖아. 게다가 왜 이렇게 벗고 와? 뭐 좀 걸치고 오지. 저 둘이 지랄을 뭐 하는 거야 지금? 마약 사이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정수리 냄새, 위험한 유혹이다. 너 뭐야? 너 변태? 우리 씨, 못 참겠다. 이러다가 진짜.
헛개비였습니다. 이게 가슴에 꽂혔는데도 저한테 막 그러고요. 나 혹시 또 인간을... 걱정하지 마세요. 다행히 별일 없었으니까. 아, 저 그나저나 이 사장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그냥 직접 물어보지 그래요. 뭐 직접 물어보면 또 대답이나 하겠어? 뭐 의뢰인은 보호해야 한다느니 뭐 그딴 소리는 하겠지. 아무튼 내가 식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이 사장은 피하는 게 좋겠어. 뭐야 이거? 이게 다 뭐야? 여기는 내가 깨어났던 곳인데. 새끼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면 인간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알지 않을까?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오지랖 부리지 마. 알겠어? 무통식. 그림자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? 증거도 없었고 시신도 못 찾았으니까. 초월산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답니다. 그럼 김무영은 노풍식의 불법 실험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. 좀비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. 중요한 건 너 같은 좀비가 탄생했다는 거야. 살아서 돌아온 지옥. 좀비 탐정.